손목 빵. 내 건데. 내 거야. 어디에요? 이거 어디야, 지금? 여긴 이래. 냅다 차래. 괜찮은 거. 필요 없어. 너무 더워요. 진짜 입었어요. 이런 건 줄 몰랐지. 어, 주인해? 어? 넌 뭐 찬 거야? 약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뇌가 빈 느낌? 불쌍한데? 이게 돌멩이 놀랐다는 거예요? 멤버들이 이거 개꿀빵다 그랬는데 개꿀방송 취소. 오늘 특별 게스트는 못 간다고 전해. 그 보면 못 나가. 여기까지 먹은 거 다섯 개 책임지기 위해. 뭔 소리야? 원어스가 언제부터 하나였다고. 아니 얘가 먹은 걸 내가 왜 채워야 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니까. 아니 내가 뭘 먹었어? 뭐야? 필요 없어. 뭐하다? 와. 와. 이게 야. 뭐야? 뭐가 더 취향? 게스트 배려해드려요. 취향껏 골라잡아. 아, 스트레스 받아. 이거 맞아? 가자. 이제 여러분이 상추 모종을 심을 거예요. 상추? 어떻게 해요, 밭을? 어떻게 갈아? 약간 여기서 이게 어떻게 밭을 가?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돌멩이가 나오네. 근데 섹시하게 해줘야 돼. 야, 이 바지가 어떻게 섹시하게 해? 이 바지가 섹시 치트키야. 앵콜! 벌써 했는데? 이 돌멩이 누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거? 야! 벌써 3분의 1을 했어요. 초콜릿도 이만큼 먹으면 입이 달아. 이러려고 데려오는데 열심히 해야죠. 형 되게 열심히 한다. 빨리 근데 모르게! 야! 여기 파이잖아, 건이야. 아! 어? 한 소리! 나와! 그래서 이제. 아니! 불을 빼내고 평평하게 만들면 되잖아. 건이야. 건아. 야! 뭐야? 에이. 짝짝 잡아 당겨봐, 형. 짝짝 당겨봐. 대칭 좀 맞춰봐. 절치. 욕했지, 방금? 안 했어. 여기 도랑 더 파야겠다, 살짝. 여기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여기 이쪽 길. 김건아 따라서 말이 너무 많아. 여기 쭉 잘라. 꽃가루를 날려. 비닐 봉지 날려. 근데 목말라, 근데. 뭐 좀 마실까? 시키자. 커피, 콜. 배민 원으로 시키는데 또 이도까지 와서 우리 원어스니까. 배민 원어스 이거 그거다. 평행이론 어때? 약간 배민 라이더 같지 않아요? 일해보자고. 배민원 정말 빨라요. 여기에 가져가자 형. 왜 이렇게 많아? 이돌 배달. 야, 나 어차피 이거 가서 출발! 너무 힘들어. 멤버들이 이거 개꿀 빤다 그랬는데 손동지 이서호요. 개꿀 방송 취소.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맞아? 아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넣고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복분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적당히 먹어라 건이야. 그 자막에. 너무 많이 먹어서 복수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쉐쉐쉐를 뿌리고. 어, 나 저거 나무 싫어요. 어. 게임에서 진 제작진 한 명 투입. 거니. 카메라 돌려. 아이. 원어스의 반박 불가. 아 근데 이번에 바로 안 나왔어요? 살짝 서운해. 잘 못하시네. 왜 머리로 하자 했지? 뭐야 채널 이름 더 K-POP 맞아? 자 여러분 제작진 들어가기 전에 와우. 아, 괜히 농사 지으면서 새참이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네. 진짜 역시 배민원 빠르니까 얼음이 녹지 않아요. 이제 그만 드시고 빨리 오시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가보자고. 어허, 힘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덤이 돼봅시다. 딱 둘 셋 넷 성공. 감독님 게임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짐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덤이 돼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든 우리 동지요. 꼭꼭 물을 주었죠. 끝.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오케이. 일단 저희가 오늘 고기를 먹을 건데 준비된 게 항정살, 삼겹살, 목살, 차돌박이. 삼겹살이랑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지금 약간 더우니까 시원한 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랑 냉면 시킬까? 냉면장인 임사부 여기다. 오 맛있겠다. 추가하실 거? 명태회랑 육수. 나는 원래 비냉에다 육수를 넣어서 먹어. 나도 좋아해. 담기. 혹시 오늘 안에 시킬 거야? 어. 시켜놓고 오는 동안 고기 딱 구우면 배민원 빨라서 바로 와. 찌개랑 밥도 시킬까? 계란찜이랑? 계란찜은 시켜야지. 왜냐면 그거 단백질이거든. 아 밥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청국장찌개. 청국장찌개 맛있겠다. 된찌랑 청국장 시켜 하나씩. 그래야 그거 반반 섞으면 더 맛있는 된찌 되는 거 알겠지. 이 촬영 비용만 엄청나겠네. 잉. 일단 차돌부터 한번 구워볼게요. 자 그리고 고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네, 건이가 사실 다른 일들은 잘 못하는데 뭔 소리야? 고기 굽는 거 하나는 잘해요. 일단 1차 차돌 투어. 양파와 버섯은 왜 안 구워줘? 이게 한 판 가고 그 기름이 있을 때 야채를 구울 거. 사실 내가 요즘에 체중 감량하느라 많이 못 먹었더니 탄수화물 끊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름 채팅 데이잖아요? 아 원래 차돌 하나하나 다 펴줘야 되는데. 참소스. 이 소스가 진짜 찐이에요. 이게 마법의 소스라 모든 고기가 여기 소스를 왔다 가면 너무 맛있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맞아! 사실 일할 때는 진짜 더럽게 하기 싫었거든? 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했는데 맛있다 이러고 먹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육밖에 없어 지금. 해줘요. 알아서 걸러서 쓸게. 못 쓸 텐데? 야, 못 쓰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 아 나 지금 톰보이야. 내가 왜 이걸 끊었을까? 몸을 만들겠다고? 와 이거는 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음식은. 양파 넣고 마늘 넣고 버섯 넣고 김치를 아주 야무지게 옆에 이렇게 넣고. 원하는 고기 있어요? 차돌 한 번 더 먹고 목살을 굽시다. 일단 이게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야채랑 김치를 가운데 넣고. 와. 아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이야. 이 갬성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냥 와서 바로 먹었어도 맛있었을 것 같아. 아, 이만한 감동이 없었을걸요? 감동했을걸? 사진님은 제니핀님이 아니야. 엄청 포장하잖아. 그러니까 등산도 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 야, 등산은 안 하려고요. 또 등산할 땐 날 모르겠다고? 안 가. 아니 괜찮아 형. 등산할 땐 나도 안 가. 등산할 거면 권위 없는 이건 먹방 가보자. 이건님 먹방 가요 그럼. 등산이면 양보한다. 빰빰띠라라. 이게 김치랑 양파랑 마늘이랑 버섯을 넣는데 소기름이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그리고 소잖아요? 나는 소. 그냥 먹어도 돼. 원래 차돌박이가 익는 게 진짜 빠르잖아요. 한 1분이면 익는데 차돌박이 두 판 10분도 안 되게 먹은 거 같은데 벌써 도착했어요. 역시 태민 원, 원어스의 원, 우리는 하나, 원. 냉면집을 시킨 거 같거든요? 밥. 밥, 밥, 디라라. 고기랑 잘 어울리는 메뉴 바로 냉면. 양념 찐이야. 임사부 제자로 들어간다. 고기가 슬슬 익어가. 슈. 아, 아, 이거지. 삼겹살 하나를 딱 골라서 냉면을 잡고 돌려요. 돌려서 먹어? 삼겹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냉면으로 감싸면 좀 덜 뜨거워. 너희들이 원하는 먹방 이거니. 잘 먹겠습니다. 와, 나 이제 끝났다. 배불러? 아니, 체중 감량을 말하는 거야. 어, 먹는다고 안 쪄. 어, 때깔봐. 이번엔 삼겹살을 소금에 살짝 찍은 다음 이 생고추냉이를 살짝 찍어서 먹으면 고추냉이를 먹었을 때 알싸 하려고 하면 삼겹살 기름 약간 이런 느낌. 공격을 하면 바로 방어가 하는 탕과 방패의 느낌으로다가 아직 와졌다! 달려! 먹고 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지금 나. 목살 먹을래? 항정살 먹을래? 목살 먹어야 되는데. 얘 먹고 얘 먹으면 느끼한데? 특별히 게스트 우대 목살을 올려줍니다. 뭐? 맞다. 마침 딱 두 번째 돼지고기 때 찌개가 도착했으면 환상의 타이밍. 자리가 없는데? 찌개를 한번 까볼게요. 청국장이 약간 그 꾸릿꾸릿하면서 입안에 감칠맛 싹 도는 맛이 있고 된장찌개가 짭짤하고 정석적인 찌개 맛 없으면 안 되는 맛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섞으면 서로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은 된장찌개 끓일 때 청국장 반 스푼을 넣어요. 맛있어. 건이의 행복함 보러 왔나요? 네. 그런 지 좀 됐어요. 약간 여기는 그 컨텐츠가 건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는? 자, 최고삼합 갑니다. 고기 두 점에 볶음김치, 비빔냉면. 야스야스야스 볶음밥 타임! 참기름 살짝 좀 들었고. 참기름 냄새! 피디 코트로 먹으셨어. 그 마지막 꿀팁, 밥을 넣을 때 김치 국물을 살짝 흰밥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밥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르고 김가루는 많이 뿌려야 맛있어. 김밥 아니야? 끝! 맛있어? 콧구멍 열락 터지네. 맛있어? 안 돼, 참아. 정신 차려. 한 입만. 안 돼, 정신 차려. 한 입만. 훨씬 넘어, 정신 차려. 즐겁다. 나 무릎 꿇었는데. 자, 오늘 이건 막 먹방이래. 아, 먹방이야? 큰일 날 소리. 안 돼! 이건 먹방.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서 끌려서 나 인생 처음 하는 밭질하고 있는데 그냥 끝나고 야바에서 먹으니 확실히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헤드에도 진짜 엄청 먹는다 너. 너? 그러면 마지막 한 입 아까우니까 먹고 끝내야지. 너희들이 원하는 먹방 이건이. 오늘도 만족스러운 식사였다.